아직은 공부에 정진해야 돼. 나는 어차피 뭐 컴퓨터 가게 할 거야, 뭐 컴퓨터 수리 할 거야, 그거는 지금 생각할 나이는 아니야. 뭐 취미로 그냥 재밌으니까 한 번씩 보고 익히는 건 좋은데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공부, 그리고 인생은 성적순이다. 방금 이제 PC 들어왔는데 컴퓨터가 안 켜진 증상으로 들어왔습니다. 1월 14일 날이 서비스 만료. 네, 어서 오세요. 제가 이제 그 인터넷 유튜브라는 동영상 보신 적 혹시 아시나요? 거기서 이제 제 영상 보고 꿈이 컴퓨터 수리하고 싶다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애가 중학생인데. 네. 내가 받을게요. 아. 지금 돌리고 있는 컴퓨터 말고요. 써멀그리스라 해가지고 이게 열 전도제거든. 여기 한 정품이 발려 있어도 한 1년에서 2년 되면 말라. 인텔 쿨러는 연결할 때 대각선으로 연결해야 되지 않나요? 상관없어. 115 하나 소켓은 다 정사각형으로 돼 있다 보는데. 호선 좋은가? 이거는 거짐 산업용으로 쓰기 때문에 사용이 별로 안 좋아져서 안 좋은 게 들어가 있어. 이거 꽂았을 때 부팅 됐거든요. 그래픽카드에 모스펫이 나갔어. 여기에서 쇼트 나가지고 컴퓨터가 부팅이 안 됐던 거야. 그래서 강제로 전기 밀어 넣으니까 모스펫 터져버렸거든. 그래픽카드 때문이었어. 정상 파워 전기 들어오지. 여기에 지금 이게 소자가 불량 나가지고 그래픽카드 쪽으로 쇼트 계속 들어가가지고 메인보드가 부팅이 안 됐던 거야. 근데 이제 파워를 바꿔가지고 전기 밀어 넣으니까 방금 쇼트 나면서 불났었거든. 그러면서 이 소자가 전소돼 버렸어. 딴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요 소자만 갈면 요거 수리가 가능할 거야. 요거 그래픽카드가 고장 났거든요. 이게 왜 그랬냐면 이 소자가 쇼트가 나가지고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메인보드가 애가 합선이 되니까 전기를 계속 차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딴 걸로 바꿔가지고 밀어서 전기를 켜봤는데 애가 터지면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요거 빼고 그냥 쓰셔도 상관없으니까. 그럼 그냥 여기다 바로 꼽아도 되나? 여기. 그럼 요거하고 이거하고 오케이. 여기 없어도 되더라고 나 보니까. 근데 이게 되는가 봐. 올라오는 거. 그거는 이제 열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모스펫이라고 이게 이게 뭐라 해야지? 전기를 연합해 주는 장치라 보면 돼요. 근데 얘가 이제 하도 이제 G2105님이 거짓말 8, 9년 됐거든요. 오래되니까 이 소자가 나가서 쇼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합선 나면 불납니다. 아, 게임 켜져 갖고 렉 없는 것까지 불나고. 게임 켜진 거 뭐 오케이. 오, 그 뭐 코장 게임이다.
모니터 반대로 나오면 키보드 연결하시고 컨트롤하고 알트 요 키 똑같아. 요거 화살표 누르면 모니터 돌아가게끔 해놨거든요. 그걸로만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렉 없네요. 고생해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네. 오래 걸리고 또 세팅이 잘 안 돼요. 아, 그리고 엄청나게 또 가만히 있고 몇 분이 리셋을 하고 뭔가 꼬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일단은 컴퓨터 켜졌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거는 지금 보시면 좀 먼지가 많이 있잖아요. 보면 이 먼지 때문에 냉각이 제대로 안 됐을 수가 있어요. 이 바람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펜 사이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면지로 이렇게 다 막혀 있죠. 그리고 쓰신 지 한 4-5년 정도 됐나요? 사연이랑 봐봐야 될 것 같은데 750이면 한 4년 정도? 지금 작업을 해드리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온도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많고요. SSD가 꽂혔는데도 느리다고 하면 일단은 컴퓨터 켜서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컴퓨터가 중간에 멈춘다는 원인 같은 경우는 이 온도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일단은 먼지 청소 한번 하고 컴퓨터 켜서 볼게요. 네, 청소하고 올게요. 네. 유튜브에 또 이거 수리하는 것도 올리고 하니까 네, 좀 촬영 얼굴 안 나오게 촬영 좀 하겠습니다. 목소리 정도 들어가는 건 괜찮으시죠? 네. 지금 보면 여기 이제 서멀 컴파운드 서멀 그리스라 해가지고 열 전도제예요. 이제 쇠랑 맞닿는데 100% 밀착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액체 상태나 이런 반 액체 상태인 전도제를 통해 가지고 해주는데 지금 보시면 딱 말라 있죠. 이래서 열이 안 돼가지고 막 마우스 갑자기 멈춘다거나 컴퓨터가 켜지면 멈추고 뭐 파란하면 뜨고 꺼지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거는 뭐 간단한 점검이니까 아마 열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것 같아요. 사무용으로 쓰실 거면 아직은 뭐 컴퓨터만 안 고장 나면 오래 쓰실 수 있어요. 뭐 바둑도 한번 드시고 고스톱도 한번 하시고 하시죠. 예. 사무용으로만 쓰니까 계속 한번 볼게요. 지금 소리랑 막 뭐 그르륵 나는 소리는 여기 파워에 있는 이 팬이 있거든요. 파워에도 이 팬이 좀 오일이 말라가지고 나는 소리입니다. 딱 그 시즌이긴 한데 뭐 그냥 일반 사무용으로 썼으면 괜찮네요. 좀 옮겨놨어요. 내가 옮겨놨어요. 옮겨놓으셨어요? 비밀번호 한번 부탁해주세요. 블루 스크린이 부팅 바이러스를 접근 못할 때 뜨는 원인이 다양하지. 코드값으로 봐야 돼. 키보드가 안 눌리네. 마우스도 죽어버렸네. 잠깐만. 전에도 이랬나요? 집에서? 최근에 인공에서. 아 그래요? 아마 윈도우 쪽에서 문제가 있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저희 거 하드디스크로 한번 컴퓨터를 켜볼게요. 컴퓨터 켜지면서 픽 죽어버리네. 더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전기가 딸려서 또 죽었네요. 좀 오락가락 하긴 하는데 이게 암페어 값을 알 수가 없어서 저건 그냥 전기 12V인지 24V인지 뭐 이런 전기만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안녕하세요 사장님. 응. 파워가 딸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지금 파워만 네.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기가 딸려서 그런 거고
지금 어차피 또 윈도우 7이 1월 14일 날 서비스가 만료가 되거든요. 윈도우 10으로. 네. 이게 윈도우 7을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쓰실 수 있는데 보안이 서비스가 종료돼가지고 바이러스나 랜섬웨어 이런 게 취급이 더 쉬워져가지고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하셨어요. 맞아, 맞습니다. 이게 보안 업데이트가 올라가면 보안 코드도 바뀌고 접근할 수 있는 코드가 계속 바뀌는데 이제 윈도우 XP를 지금 안 쓰잖아요, 옛날에. 네, 그런 것처럼 코드 값이 동일해져 버려요. 그러면 누구나 다 해킹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만 연결이 들어가면. 지금 요거는 지금 하드디스크가 연결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나오는 문구라서 상관은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파워 자체가 보시면 좀 뻔파워긴 해요. 이게 원래는 파워 자체가 보면 여기에 이제 뭐 12V 곱하기 33.2A 했을 때 이게 400W 짜리거든요. 근데 이게 트랜스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V1, V2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좀 저효율 트랜스, 그러니까 변압기가 두 개가 같이 밀어주니까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로 된 게 높은 출력이 나오는 게 좋은 파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갈면 파워만 갈면 뭐 정상적으로 잘 될 것 같아요. 파워를 좀 해드릴게요. 집에 이제 그 콘센트 코드 있어요. 컴퓨터 코드. 요것도 이제 규격이 좀 더 다르거든요. 안에 전선 두께라든지 요걸로 교체해서 쓰시면 됩니다. 지금 또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또 막 광고창 많이 뜨게끔 지금 막 프로그램들이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요것까지 제가 서비스로 다 잡아 드릴게요. 네. 고클린이라고 이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를 해 놨으니까 나중에 이제 한 번씩 뭐 광고가 뜨거나 막 갑자기 좀 느려지거나 하시면 요거 한 번씩 돌리시면 좋아요. 은근히는 모르는데. 보면 요거 고클. 아. 그리고 요거 끌 때는 이 만든 사람이 광고가 한번 뜨게끔 만들어 놨는데 요거 끄면 원래 광고창이 한번 떠요. 그거는 그냥 뜨는 거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만든 사람도 이제 돈을 벌어야 돼서. 퍼포먼스 테스트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부품에 대한 전반적인 벤치마크를 보는 거예요. 과부하도 걸어보고. 그래서 만약에 부품에 문제가 있으면 컴퓨터가 뭐 꺼지거나 블루스크린 뜨거나 이러니까 요거 정상적으로 통과되면 잘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45도 정도 나오고 뭐 장치 쪽도 문제가 없고 지금 벤치 값도 잘 나왔어요. 사용하시는데 뭐 5만 이상 있었나요? 예, 맞습니다. 블로그 들어가 봤어? 내 거 황컴 블로그? 모니터 소리랑 노트북 소리 다 블로그 포스팅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막 노트북 같은 거 수리하는 거 어때? 막 소자 고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영상에. 재밌어. 학교는 어디로 지나갈 생각이야? 고등학교나? 하이텍. 하이텍? 네. 뭐 공고 같은 개념인가? 잘 몰라서. 네. 나는 고등학교 문과 나왔고. 문과요? 대학교도 인문계열로 다녔었어. 그러니까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학교에서 뭐 배운 적이 없다 이거지. 나는 독학해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학교에서 그런 뭐 전기전자의 기초나 뭐 전기전자의 뭐 그런 거 배우면 너가 만약에 뭐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 수리업 종이 하는 곳에 취직을 하든지 기판 수리하는 업체에 취직을 하든지 하면 도움은 많이 될 거야. 왜냐면 부품 소자에마다 특성이라는 게 있고 그런 걸 또 알아야지 뭐 접근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이제 너가 더 열심히 아직은 공부에 정진해야 돼. 나는 어차피 뭐 컴퓨터 가게 할 거야 뭐 컴퓨터 수리 할 거야 그거는 지금 생각할 나이는 아니야. 뭐 취미로 그냥 재밌으니까 한 번씩 보고 익히는 건 좋은데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공부. 그리고 인생은 성적순이다. 내가 딱 나도 아직 어린 나이고 한데 딱 너한테 할 수 있는 말은 아직 학생 신분 더 많이 남았거든. 5년 6년 남았거든. 그리고 뭐 대학교까지 가면 거짐 10년 남았지. 공부 죽어라 해야 돼. 네가 또 뭘 하고 싶을지 몰라. 살다 보면 꿈이라는 게 계속 바뀌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도 경쟁이 많이 치열하지만 나중 돼서도 더 많이 심해질 거고
너가 만약에 뭘 하고 싶은데 성적이 안 되거나 지원 자격도 안 되는 것 자체가 나중에 또 많이 회의가 될 수가 있어. 요즘은 뭐 지역 뭐 이제 뭐 대학교 같은 경우도 뭐 지역균형 선발 해가지고 막 지방 친구들도 막 뽑고 이러잖아. 그렇게 만약에 지역균형 선발 막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대학교를 간다거나 하더라도 잘하는 애들끼리 싸우거든. 그러면 어찌됐든 공부는 열심히 해야 돼 무조건. 주어진 거에 일단은 최선을 다해. 왜냐면 나는 딱 학생 때 놀고도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이러잖아. 딱 보면 그때가 제일 편했던 것 같아. 스트레스가 없잖아. 놀고 싶으면 놀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근데 지금 와서 후회하는 거는 그때 좀 더 공부 열심히 했을걸 하는 그런 정도? 근데 솔직히 나 같은 경우도 뭐 말하면 뭐 공부 나 되게 안 했거든. 나도 공부 나도 되게 안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이제 막 바짝 정신 차려가지고 공부하고 그러고 대학교 들어가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 같은 경우도 대학교 졸업 안 했어. 대학교 중퇴거든. 그러니까 이제 최종 학력 같은 경우는 고졸이야. 내 자신의 스펙은 고졸이거든. 근데 대기업도 들어갔었어. 대기업 두 군데 들어갔었거든. 보안회사도 들어갔었고 KT도 있었었어. KT에서는 사내 강사로까지 있었었어. 신입사원들 뭐 고객 서비스 마인드 쪽으로 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이제 선배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협력업체들도 같이 알게 되니까 이제 내가 창업하면서 이제 그분들하고 연락을 하고 지내니까 그분들에게 일 받아서 나도 던져주고 같이 협업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협력점이라 들어갔고, 실질적으로 KT 쪽으로도 협력 코드가 있어. 그러니까 뭐 인터넷 가입하면 뭐 수당이 나온다거나 이런까지 다 들어가 있긴 하지. 그래서 내가 뭐 오지랖이지만 딱 말을 하면 일단은 네가 할 수 있는 건 공부 열심히 하고, 방학이나 그럴 때 아니면 학교 끝나고 아 오늘 나 컴퓨터 뭐 어떻게 고치는지 궁금하다 하면 한 번씩 와가지고 컴퓨터 고치는 거 뭐 납땜하는 거 한 번씩 보고 가도 돼. 뭐 네가 물어보면 알려줄 수도 있고 시간이 되면 뭐 실습도 시켜줄 수가 있어. 근데 요게 주가 되면 안 된다. 너는 지금 네가 매진해야 될 거는 공부야.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USB 요거 또 가져가시는 길에 부서질 수 있으니까 요거 잘 챙겨 놓으십시오. 사인 거 USB.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조심 들어가세요. 밥 먹어야지. 밥 먹을래? 짜장면 사줄까? 네. 그러면 집에 가서 먹고 올 거야? 안 먹어도 돼. 왜? 점심인데? 난 먹어야 돼. 난 밥 안 먹으면 이제 손이 떨려. 이렇게 막 당 떨어지면 난 밥 먹어야 돼. 그래서 좀 이따가 요거 추출해가지고 네. 요거 한번 복구시키는 걸 같이 한번 해볼까? 어때? 괜찮아? 네. 단순하게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테스트할 때도 이제 소자가 이제 전소된 게 보였었잖아. 네. 좀 카메라 같이 보여줄까? 요거 같은 경우도 부품 지금 보면 아까는 이게 불량이어가지고 그래픽카드가 아예 쇼트 증상 때문에 PC의 전기를 아예 메인보드가 전기를 아예 공급을 안 한 거야. 장치에 문제가 있으니까 강제로 켜버리면 이렇게 문제가 생겨버린다고. 이제 메인보드 자체에 이제 요런 이제 MOSFET이라고 하거든. 이제 요게 증폭기라고 보면 돼. 전기를 낮추거나 올리는 이런 부품인데 전기를 좀 더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서 이런 장비가 달린 거야. 요거를 하나 떼가지고 요 값을 체크해가지고 요거랑 동일한 소자를 확인해가지고 같이 붙여주면 돼. 요걸 굳이 하나 없어도 요건 동작을 하는데 그러면 애도 곧 불량이 나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판을 수리할 때 보면 가장 많이 빼먹는 건데 증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품에 대해서 유광 검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 이렇게 눈으로 전소되거나 화재 나는 경우 내 눈에서 이렇게 불났으니까 내가 어디가 파손된지는 알잖아. 근데 손님들이 가끔 오는 경우는 이렇게 소자가 타버렸는데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되게 뻘짓을 많이 해. 그래서 항상 수리를 하게 되거나 뭐 부품을 한번 보면 유광 검사를 먼저 진행을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소자가 정상적으로 뭐 불량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하면 좋지. 맛있게 짜장면을 비비고 있습니다. 점심 먹고 올게요. 이렇게 1부를 마무리 지으면서 2부 예고편 같이 한번 보실게요. 로봇가 그렇게 돌아다녀? 이제 로봇가 고장나면 고장났다 고쳐야지 이러고 고칠 것 같아? 안 들어와. 그냥 컴퓨터 꺼지듯이 꺼져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고 로봇이 발달하면 이제 지네들끼리 알아서 수리를 하겠지. 근데 엔지니어는 무조건 필요해.